탄수화물 종량 분석, 글루코스 기준입니다. 안트론 방법. 안트론, 10, 케토, 9, 10, 디하이드로스, 안트라센, 시험도 탄수화물에 공통된 발색 반응의 하나이다. 이때는 프로프랄 또는 그의 유도체의 이 안트론과 반응하여 청록색의 착색 물질을 만든다. 이 발색 반응은 탄수화물의 비색 종량 분석에 이용된다. 이외에 탄수화물 정성 시험에는 물리시 시험, 텔링 시험, 베네딕트 시험, 바르페드 시험, 펜토우스의 시험, 바이아 시험, 케토우스의 시험, 셀리바노프 시험, 갈락토우스 시험, 무수산 생성 시험, 오사존 시험, 사당류에 대한 요구도 시험 등이 있다. 시약 및 기구 85% 설퍼릭 애시드 황산 85ml의 농황산을 15ml의 물을 가한 뒤 식힙니다. 2. 안트론 시약 0.1g의 안트론 85%의 황산액에 녹여 100ml로 만듭니다. 이 시액은 당일에 만들어 써야 합니다. 3. 디글루코스 스탠다드 순수한 무수 글루코스를 100도씨에서 4시간 건조시킵니다. 이때 100ml바의 감압이면 더욱 좋습니다. 0.4g을 취해 증류수를 가해 1리터로 만듭니다. 1리터당 400mg 이것을 다시 10ml 취해 증류수로 100ml로 만듭니다. 또 1리터당 40mg 그러면 이거를 1000으로 나누면 1ml당 40마이크로그램이 됩니다. 4. 흑광도, 비커 등등이 필요합니다. 시험 방법 1. 시료를 총 탄수화물이 20에서 80마이크로그램 밀리리터 농도가 되도록 희석합니다. 2. 3ml의 각 희석전 시료를 스토퍼드 테스트 튜브, 막에 있는 시험관, 거기에 20ml씩 넣습니다. 3. 시료가 든 튜브와 안트론 시약을 각각 냉장고에 2에서 4도씨에서 30분 이상 냉각시킵니다. 4. 냉각된 안트론 시약액 10ml를 시루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5. 즉시 이것을 9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의 끓는 물에 담근 뒤 20분간 유지시킵니다. 6. 20도씨 정도로 수돗물로 식힌 뒤 625나노미터에서 흑광도를 측정합니다. 블랭크는 시루 대신 3ml의 물을 넣은 것을 이용합니다. 7. 스탠다드 커브는 3ml의 글루코스 용액 40마이크로그램 밀리리터를 이용하여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 정량 분석을 글루코스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